이후 점차 수업을 들으며 저는 교수님께서 뭔가 생각하실 때나 가리키실 때 손바닥을 쫙 펴서 앞으로 뻗으신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무슨 습관인지 알겠습니다. 이런 건가요?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. 혹은 그 에너지를 쏠 때 같은 이 존재 보여? 뭐 약간 이런 거 아닌가? 이렇게 가메하. 아 근데 철학 네. 저도 좀 철학을 좋아해서 이렇게 그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이 개념이 너무 헷갈려. 이걸 잡아야 돼. 이 개념을 잃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. 네. 굳이 막 그 겨우겨우 가까워지고 있죠. 철학가가 말한 어떤 가치에. 그렇죠. 그러면 정말 뭔가를 부여잡고 그걸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문장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막 하이데거를 소개해. 존재한다는 네. 건 네. 무엇이냐. 존재를 잡고 존재 자를 잡고 막 이렇게 두 개를 그럴 때 손을 내밀어요. 네. 이렇게. 이게 존재! 철학과 존재자! 교수님의 특성은 아닐런지 직업병은 아닐런지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저도 그런 걸 설명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 그 네. 버릇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요.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개념이 있다. 그건 내가 너무 최고다라는 걸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내가 이런 걸 설명하다니 투 thumbs up. 내가 막 얼마나 훌륭한지 봐. 이러면서. 근데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어요.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 잡고 싶다. 아 그러네. 네, 그럼 서로 이렇게 네.